배트모빌! 배트맨을 할 수 있어! 자, 멋지게 달려주세요! 아!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핫휠, 뭐 워크샵 트랙 빌더라고 해가지고요. 기존에 이런 제품에서 이제 추가로 좀 늘려갖고 조금 더 멋지게 꾸며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요 트랙이랑 확장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뭐 하시면 좋은 제품인데요. 15피트 4.5m의 트랙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. 저기 홈플러스 같더니 이거 한 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 옆에 보시면 뭐 그냥 CT, 레이스, 오프로드 이런 시리즈들이 있죠. 자 워크샵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레일 만들어서 경주하실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레일버 커넥트하는 방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핫휠 플레이트 셋이라는 제품이고 2014년 2월 나온 지 꽤 됐네. 자 이런 게 18개, 긴 게 6개, 짧은 게 12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. 자동차 한 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. 자 여기 하나 들어가 있구나. 자 기본카 들어있는데 뜯어서 볼까요? 포장은 무진장 짜증나게 해놨는데 자 요렇게 좀 짧은 트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트랙 들어가 있어서 긴 트랙은 요거랑 딱 맞는 사이즈네요. 여기 기존에 있던 제품이랑 맞는 거고 요건 조금 짧은 거고 자 요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요걸로 이제 트랙끼리 연결을 하는 건데요. 자 어떻게 끼우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있죠. 그 사이에다가 틈에다 밀어서 넣어주시면 자 요렇게 걸립니다. 걸려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트랙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. 딱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거 뭐야 곡선은 없고 직선만 있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곡선 같은 경우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걸 따로 구입을 해야 되나 보죠? 아, 그 생각을 못 했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 거에다가 밑에 거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 연결은 되겠죠? 연결되고, 뭐 직선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애매하긴 하네. 자, 그리고 이제 요런 거, 저 핫휠 제품 말고 예전에 스타워즈, 데스스타 제품에도 보시면 이것도 핫휠이랑 연동이 됩니다. 이것도 연동이 돼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애매하긴 하다. 애매하긴 한데 여기 끝에다가 이것도 연결해 주시면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. 연결돼서 지금 뭐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 건지 뭐 중간에 뭐 따로 있는 건 없어가지고 그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. 아 데스스타 자 이렇게 해서 데스스타 빼서 주시면 되겠고 이거 뭐 그러면 길게 놀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얼마나 멀리 나가나 뭐 시합하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저 차량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오 멋지게 생겼는데 옆이 뚫려가지고 자 핫휠 스턴트 팀 제품이네요. 스턴트 때 해가지고 자 바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앞쪽의 모습 아주 옆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돌려 볼까요? 자 돌려 보시면 자 달려 주세요. 자 이렇게 올라가셨다가 돌아 오 스턴트라서 잘 달린다. 자 여기서 트랙을 살짝 변경을 하면 자, 이쪽으로 내려오겠죠? 자 이쪽으로 자, 조금 돌 돌렸구나. 자 내려가 주세요. 자 이쪽으로 빠지는 건데 이걸 한번 길게 또 더 연결을 해봐야겠다 이쪽으로. 자 레일을 좀 늘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는 이제 자 무슨 뭐 쫙 타고 롤러스터 내려온 거 쭉 가가지고요 데스스타 저기 점프대를 점프해서 저기 쓰레기통으로 딱 쓰레기통에다 레고 통으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자 이거 돌아가게 해보고 자 스턴트맨 출발! 짠짠짠짠 올라갑시다! 자 가서 롤러스케이트 보드로 쭉 가셔서 쉿! 아이, 저기서 빠졌다. 자, 제시도 해볼 텐데요. 여러 대 하나씩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차도 출발해 주시고요. 자, 자, 출발! 쉿! 에잇! 거기서 실패하다니. 야, 거기서 걸리면 안 되지. 자, 차량 한 대씩 한번 해봅시다. 자, 스턴트 제품부터 발사 해봅시다. 자, 멋지게 가셔서요. 멋지게 스턴트 직행해라. 아이 저기서 떨어지냐. 자, 넌 실패. 너 빠져. 자, 이번엔 캡틴 아메리카 한번 가볼까요? 캡틴 아메리카. 넌 가라. 자, 캡틴 아메리카 성공해주세요. 고개. 아, 여기 레일이 별로 잘 못 가는 것 같아. 자, 이번엔 닉 퓨리 갑니다. 닉 퓨리. 대장면 믿습니다. 자, 아, 여기서 떨어지니. 자, 마지막으로 빌런인 조커. 조커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? 자, 조커 가주세요. 아, 여기도 점프, 이거 좀 너무 극경사로 해놨나 보다. 자, 하여튼, 이렇게 해서 가지고 놓으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굳이 뒤에 있는 제품은 뭐 없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뭐
이것만 있어서 좀 그러긴 하는데 아이들끼리 뭐 길게 늘어서 놀기도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세트에다가 이제 연결하셔서 확장하셔서 이렇게 저기 회전을 이제 이걸 다 뜯어내야죠. 뜯어내가지고 막 이걸로 길게 늘렸다 회전했다 올렸다 그렇게 응용하시는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레고 여분 블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랑 저 곡선 필드는 따로 뭐 또 다른 제품이 있겠죠.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대형마트에서 한 만 원 정도에 좀 판매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